새해 첫날 평창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당시 충전소 직원들이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도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8시 37분, 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일대를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충전소 직원은 당황한 듯 건물 주변을 이리저리 오갑니다. 하지만 가스는 계속 흘러나왔고 9시 3분 폭발했습니다. 가스 누출이 20분 넘게 이어졌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 중 누구도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신고는 아마 주민들이 먼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신고는 하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가스 유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LPG 운반 차량 가스 주입 당시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미 퇴근했던 안전관리자는 100여 미터 떨어진 숙소에 있었습니다. 6시면 업무는 끝나잖아요. 숙소가 저희 사무실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그냥 있었던 거죠. 직원들이 했어야 할 가스 누출 신고를 하고 주민 대피를 도운 건 충전소 앞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어봤더니 가스가 새기 시작을 했어요. 주위에 사람들 전화하고 그러기 전에 이제 112하고 119에다 먼저 신고를 했죠. 평창군은 이번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오는 11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복구 비용을 지원한 뒤 업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